어머 천둥이 실 뭐야? 왜 똑같다? 대박이다. 아, 어제 천둥이 진짜 영자 선배님 만나는 줄 알고. 아, 그렇게 막 기억하셨구나. 아, 진짜. 어떡해. 어, 약간 오스타이드 약간. 누나! 살만 빠졌을 뿐이야. 어, 진짜 만나는 줄 알고 오셨구나. 선생님. 어, 진짜 좋아. 천둥이 진짜 좋아. 아니, 왔어요? 아니, 천둥씨 왔어요? 왔어요? 누님, 선생님. 어머, 누님 아닌 선생님이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천둥씨. 아니, 어떻게 왔어요? 아니, 제가. 아니, 천둥 아니에요. 먹티스 천둥 아니에요. 네, 왔는데.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죠? 제가 꽃을 좀 좋아해서. 아, 수국이랑 자약 좋아하는데 그게 네네네. 하나도 없네. 어, 자약을 네. 알아? 어머, 어머. 근데 조금 살이 빠지신 거. 고마워요. 저 선생님을 배려. 아, 비슷하다. 아니, 근데 진짜. 머리 왜 이렇게 높게. 이 카메라 자체가 크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보면 이게 자꾸 예뻐요. 어때요? 너무... 나지? 나지? 최고. 아니 진짜로 어떻게? 저는 진짜 오늘 선생님 뵈러 이영자 선배. 네네네. 그냥 왔잖아요. 왔는데 눈앞에 있잖아요. 있는데 알지. 할 말이 없었어요. 깜만. 아니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만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홍영자. 홍영자. 정확히 나이스 캐치. 홍영자로서 오늘 영자 선배님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분의 먹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천둥이 소원이었잖아요. 야. 아, 그럼 내가 하면 될 걸 왜. 왜냐면 신이시기 때문에 덕을 아, 좀 더 쌓아. 그렇지, 그렇지. 네. 한 번에 만나면 안 되었으니까. 그래, 저도 십몇 년이 걸렸어요. 네. 혹시 이거 이영자 선배님의 소화제는? 이영자 씨의 소화제? 통닭. 한방통닭. 맞죠? 이래서 내가 먹티스라고 인정을 해줘.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영자 선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먹 한방통닭 먹으러. Let's go. 우리가 천잔매가 셋이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먹자, 먹자, 먹자. 시작. 먹자, 먹자, 먹자. 아, 우리한테도 추억의 한방통닭이네요. 그렇죠. 이영자 씨의 소화제. 어우, 머리가 갔더라고. 못할 것 같았어요. 차 못할 것 같았어. 아니, 그래서 나 차에서 이렇게 하잖아, 나는 이렇게. 아, 그렇게 하시나? 아니, 너무 높아가지고. 모자도 준비했었어야지, 뚫린 모자. 쉬운 머리가 아닌데, 죄송한데 어깨 좀 기댈 수, 옆으로 기댈게요, 본의 아니게. 미안해요. 머리 때문에 지금 심혜부님, 오른팔에 지금. 정말 어려운 관계인데. 어려운 관계인데. 심혜부인데. 아, 그림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뒤로 그냥 누워가지고 어, 그 좀 더 해줘야지.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좀 누울게요. 네네. 아, 점점 백종원 선생님 성대보다 더 올라가졌는데. 어, 좋아. 아니, 그 한방통닭집을 네. 천안에서 한방통닭 먹어봤어요? 아니요, 천안에 없어요. 야 우리는 진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나는 한 번 먹어봤거든. 아, 나는 아까 컵라면이 막 꺼져가지고 여기가 막내였어. 거기 한방통닭 하나 사갖고 가야 돼. 한방통닭. 아우, 겨울에 예술이야. 여기 김치랑 같이. 여름이긴 한데. 나는 포장할 때 배추김치를 좀 싸달라고 하면 배추김치를 싸주고 그 배추김치랑 같이 먹으면. 겨울에 먹으면 맛있겠다. 한방통닭이 그 집이 통닭이 맛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가 특징이냐면 치킨에 무가 아니라 거긴 치킨에 김치야. 와, 끝내 이거, 주는 겨. 소화제죠. 한방 통닭 오늘 진짜 인생 한 방이야. 매니저가 너무 먹고 싶어하시네. 매니저 먹고 있네.